그리고 일단 멈춤하고, 운동화 수선, 예. 운동화가 많이 달았나요? 예. 88 됐네요. 예. 100분의 88. 예. 그러니까 12% 다른 거죠. 운동화가. 손상이 돼서 14.4GST를 소비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 수선. 드린 하면서 운동화 수선 완료. 예, 됐고요. 저도 이제 이건 이제 가상현실, 예, 가상의 세계에서 운동화 수선한 거고요. 또제 운동화는 또 굽이 닳았으니까 현실에서. 예. 뭐야? 가방이 왜 열려 있지? 예. 신기해. 누구야? 귀신인가? 귀신이 내 가방을 열어서 내 물을 마신 건가? 예, 그거는 모르겠고요. 어우, 물맛. 역시 물맛이 최고입니다. 예, 물맛. 운동화 수선 키트. 예, 어우야, 운동화 수선 키트. 그다음에 이제 굽이 많이 달았으니까 굽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워낙 이제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굽이 새까매졌네요. 새까매져가지고 막 달으려고. 예, 좀 달았네, 달았네. 이야, 역시 진짜 달았네요, 여기. 잘안 보이네. 내눈에는 잘 보이는데, 이리 돌려도 잘안 보이네. 여기 못 대가리가 좀 달았죠, 여기. 그죠? 실제로 이렇게 달아요. 예, 안 다를 것 같은데 못 대가리가 다를 정도로. 예, 제좀 오래 신으면 이못 대가리, 예, 사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리라 해도 맞는 거죠. 예. 몸머리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예. 모 대가리가 싹다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워낙 많이 걷고 시멘트 바닥에 걸어 다니면 이렇게 많이 닳습니다. 그럼 이제 구동화, 예, 운동화 수선, 쇠, 받침, 떼, 나와라! 안 나와. 나와라! 나와라! 쇠, 받침, 떼! 예. 쇠 받침대. 나와라. 장도, 리. 예. 나와라. 서화, 리. 나와라. 어서, 리. 야! 야, 나왔구요. 그 다음에, 운동화를 이렇게 살포시 집어넣습니다. 운동화를 살포시 집어넣는데 운동화 잘안 보이네요. 좀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운동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조금 더 머리 땡기면 되겠네요. 예, 그 생각을 또 못했네. 예. 아우,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니빠로 니빠로 예, 요거를 예, 다 다른 굽 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굽을 예, 살짝 띄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예. 네, 워낙, 이제, 굽이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운동화랑 잘 빠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예, 못도 있고요. 잘 빠지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까만색 굽으로, 예, 한번. 여기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만색 굽 정말 안 어울리죠? 예, 정말 안 어울리죠? 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제 투명 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투명으로. 근데 이제 그냥, 예, 위치가 여기다. 예, 위치가 여기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 흰색 굽에는 이 투명 굽, 예, 투명 굽으로 약간 흰색 투명 굽 이러 하시면 안 보이죠? 깜짝같이 안 보이죠? 그러면
예, 부끄러울 일도 없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까만 고를 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야, 네 신발에 뭐 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20mm 나와라. 2cm짜리 굽을. 예. 박으면 좋죠. 근데 굽 높이가 2cm가 안 되는데 2cm짜리 못을 박으면 예, 발이 따갑겠죠. 못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융통성 있게 세상과 타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단 센터에다가 한번 가운데 박아보시고요. 예, 살살, 이제, 이게 못이 짧아서 잘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아주 살살 하면서, 애기 달래듯이 하면서 좀 최대한 많이 박고, 그리고 손을 좀 많이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갔다, 반 이상 들어갔다 하면 좀 세게, 하면 고정 성공. 이렇게 해서 센터 박았으니까 좀더 이제 잘 맞춰가지고 예. 이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그딱 맞추면 딱 좋겠죠. 뒤쪽 바깥죠. 예. 뒤쪽 바깥. 예. 여기가 많이 닳아요. 보통 일반인 아니면 자기 구두나 이거 보면 자기가 어디가 닳는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뒤축 바깥쪽이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뒤쪽 바깥쪽, 예, 45도 바깥쪽이죠. 여기다가 달면 아주, 예, 구두를, 운동화를 천년만년 신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운동화가 대부분 여기가 다 닳아가지고 대부분 다 버리는데 너무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찾아보다가, 예, 친구가 추천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진짜로 이게 굽이 안 닳아가지고, 구두나 운동화를 그 원하는 만큼 질 때까지 신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예 운동화 사장님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센터 박았으니까 양쪽에 이쪽 끝 이쪽 끝 이렇게 대칭으로 또 안쪽으로 박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쿵쿵쿵 이야 이렇게 박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굽이 좀짧 낮은 게 있어요. 굽이 낮은 거는 이 15mm짜리 못으로 박으면 좋습니다. 굽이 2cm인데 2cm짜리 이 못을 박으면 뚫고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1.5mm, 1.5cm짜리 못을 박으면, 못이 발을 찌르지는 않겠죠. 예.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 박아보고, 아, 이야, 찌르링, 예, 하면서 구두수선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대칭으로 또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좀, 예, 이제부터 좀 쉽죠? 고정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야,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대칭으로 박으면 이제 다섯 개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 매뉴얼상으로는 네개 박으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5개가 적당하더라고요. 예, 아유 튼튼합니다. 그 이거 하기 전에 이 본드 돼지 오공 본드 이걸 이제 바르고 여기 붙여놓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좀 이제 본드가 붙으면 그때 못을 치면 편하긴 편해요. 편하긴 편한데 뭐 본드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나 기다리기 싫거나 그러면 그냥 해도 됩니다. 굽이 저는 워낙 많이 빨리 닳아서 예. 본드 떨어지는 시간에 굽이 먼저 닳아요. 예, 닳아가지고 그냥 또 갑니다. 또 갈면 되죠. 예. 여기 있구나. 요거 구두수선 받침대 찾았어요. 이거 가방에 집어넣으려고. 모자 쓰고, 모자 어디 갔지?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았었군요. 예. 이야, 아유. 그리고, 일단 수선, 완료! 완료! 예. 이야, 예. 일단 수선 완료했고요.